안녕하세요.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날씨가 정말 더운데요.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기 때문에 좀 영양 공급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 서리태 콩국수 시원하게 한번 만들어 볼게요. 서리태 콩을 5-6시간 정도 불렸어요. 이렇게 껍질이 벗겨지는데요. 300g 넉넉하게 제가 불렸어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먹어도 되니까 서리태 콩 삶아 볼게요. 콩 불려 놓은 거를 구워줄게요. 콩을 삶을 때는 솥이나 냄비가 깊은 게 좋아요. 끓어 넘칠 수가 있으니까요. 서리태 콩국수의 생명은 콩을 삶는 건데, 이렇게 끓기 시작할 때부터 10분 정도 중불에서 끓여주면 돼요. 지금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요, 중불로 옮겨서 삶아주면 되는데요. 뚜껑은 덮지 않고 하는 게 좋아요. 넘치니까요. 거의 삶아진 것 같은데요. 이거를 익었는지 먹어보면 돼요. 거의 다 삼겼어요, 이제. 자, 이제 불을 꺼주고요. 구워줄게요. 콩을 갈아줄게요. 한 번에 많이 갈게 되면 뻑뻑하니까 나눠서 가는 게 좋아요. 아까 제가 콩물 빼놓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여기에다가 사용을 할게요. 입자가 정말 부드럽게 갈렸거든요. 면을 삶는 동안에 냉동실에 넣어놓으면 좀 시원해지니까 냉동실에 넣어놓을게요. 물을 넉넉하게 3리터 부어줄게요. 물이 이제 끓기 시작하는데요. 면을 넣어줄게요. 국수 2인분을 삶을게요. 전 치자국수를 오늘 삶고 있어요. 8분에서 9분 정도 삶으면 돼요. 콩국물은 농도를 맞추면 되고요. 드실 때 소금을 사용하면 되세요. 농도를 맞춰서 콩국물 부어주면 돼요. 여름에는 정말 이렇게 드시면 영양도 괜찮고요.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서리태 냉콩국수 맛있게 만들어 드세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